네,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와 6년 동안 우리 돈으로 1,500억 원에 계약한 이정우 선수, 시즌 준비를 위해 잠시 뒤에 출국을 합니다. 출국에 앞서 인천공항에서 인터뷰를 가지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좀 실감이 나는 것 같고, 또 원래 항상 팀원들과 함께 출국했는데 이렇게 오늘 혼자 또 출국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의 또 환영, 또 많은 기자님들의 이렇게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혼자 또 인터뷰하게 돼서 이러니까 조금 실감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좀 기분이 좀 이상하네요. 머리도 좀 이쁘게 하시고 네. 마음가짐을 좀 갖추기 위해서 최근에는 어떻게 좀 시간 보내요? 우선 지금 일단 한국에서 할 수 있는 훈련들은 다 했고 이제 밖에서 할 수 있는 기술 훈련만 남았는데 따뜻한 데 가서 빨리 하고 싶은 생각이 컸고 또 구단에서도 구단 시설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지금 바로 또 애리조나로 넘어가가지고 내일부터 바로 구단 시설에서 훈련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이나 이런 거는 사실 지금 좀 거의 뭐 실전에 가깝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네. 야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일찍 출국하시는 거잖아요. 네. 어떤 이유인지 좀 여쭤봐도 돼요? 일단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이제 훈련은 제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저는 밖에서 이제 해야 할 훈련만 남았다 생각해서 일찍 넘어가서 또 좋은 환경에서 또 제가 아직 팀원들도 많이 못 만나봤고 또 훈련 시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 가서 먼저 경험해보고 빨리 좀 동선 같은 것도 익히고 해서 네, 일찍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MLB.com에서 기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주목해야 될 키포인트가 이정우의 타율이라고 나오고 예측 성적 같은 것도 내셔널리그에서 승리해야 될 것이다. 굉장히 호의적인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제가 해보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 좋은 그런 예측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별로 그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적응이라고 생각해서 적응을 잘하는 거에 최우선으로 좀 생각을 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적응 잘해서 꼭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시는 게 처음은 아니었어요. 네. 팀 소속으로 갈 때랑 네. 메이저리그 선수가 돼서 가는 거랑 좀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가장 큰 차이가? 일단 이렇게 출국하는 분위기도 좀 다른 것 같고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도 얼떨떨한데 네. 지금 뭐 동료들이랑 같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혼자 나가고 또 정말 이제 가게 되면은. 동료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동료들과 야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제가 먼저 다가가서 네, 친해지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일단 캠프 시작하면서 새로운 동료들 만나고 또 새로운 시설에서 새로운 유니폼 입고 경기를 하고 또 연습을 하게 되면은 좀 그때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지금 출국길에도 정말 많이 좀 기분이 묘하고요. 많이 상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건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렇게 거기에 나왔던 것처럼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물론 같이 먹으러 간 친구 중에서 같이 야구를 했다 그만둔 친구가 있긴 했지만, 그 친구가 그 자리에 없었을 때만 한 거지, 그 친구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실 그리고 제가 나갔다 돌아오지도 않았고, 사실 밥 먹고 나가는 길에 다 해드린 건데, 네, 어떻게 된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 작년에 수술하고 이제 다치고 이제 놀고 있을 때 네,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혹시 출국 전에 아버지께서 따로 해주신 말씀이요? 그냥 몸 건강에 조심히 잘 다녀오라고 하셨고 또 어차피 아버지도 연수가 계획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네, 아마 같이 집에 생활하면서 있을 것 같아서 뭐 크게 따로 말씀을 나누거나 그런 거 없었습니다. 입단식에서 굉장히 유창한 영어 실력이 좀 화제를 모으지 않았습니까? 예. 영어는 좀 더 공부를 하셨는지 좀 아무래도 선수들한테 다가가려면 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아니요, 사실 한국에 있을 때 한 번도 안 했고요. 한국에 있을 때 뭐 제가 한두 시간 뭐 이렇게 영어 공부하고 또 나머지 시간에 계속 한국말 쓰니까 잊어먹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훈련할 때 통역형이 안 붙었고 또 미국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에서 과외를 좀 받고 그날 배웠던 그런 것들을 바로 써먹었을 때는 정말 많이 늘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는 좀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안 했는데 이제 미국 가서는 또 저번에 미국 나갔을 때처럼 배운 것들을 그날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공부 잘 해가지고 동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먼저 떠나서 이제 김하성 선수가 네. 이정우 선수 안 봐줄 거라고 다잡겠다고 했는데 네. 그에 대한 답을 해주시겠어요?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봐주면은 사실 그거는 같은 팀 투수들한테도 예의가 아니고 또 저희의 플레이를 보러 온 팬분들한테도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경기할 때는 사적인 감정 다 빼고 정말 선수 대 선수로서 경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 또한 형이 저한테 치는 거는 정말 이빨로라도 잡겠습니다. 네, 이빨로 잡을 거고 네, 형이랑 형한테 그래도 형이랑 캠프지도 갔고 해가지고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또 형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또 형이 워낙 잘 알려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형이 올해 좋은 또 성적을 얻으실 일만 남았는데 또 형이 중요한 시즌 앞두고 있고 형이 아프지 않고 또 항상 하시던 대로 잘 해가지고 좋은 성적 냈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일단 아직 해보질 않아가지고 미국에서 야구를 제가 어떻게 제가 어느 정도까지 할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 처음 가는 거고 또 해봐야지 알기 때문에 적응을 제일 최우선적으로 삼아야 될 것 같고 적응만 잘 한다면은 뭐 그 이후에는 또 제가 제 에버리지를 만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적응 잘 해가지고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김하성 선수한테 굉장히 다양한 조언을 들었을 것 같은데 네. 제일 와닿았던, 기술적으로 가장 와닿았던 조언이 어떤 거였나요? 일단 태어나서 처음 보는 공들을 보게 될 거니까 그냥 와서 느껴보라 했어요. 그냥 형이 막 누구의 공은 이렇게 오고 누구의 공은 이렇게 온다 이런 것보다 그냥 그냥 와서 느껴봐 그냥 이런 식으로 조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빨리 가서 느껴보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태어나서 처음 보는 공들이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좀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약간 그런 공을 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기대가 된다는 그런 느낌도 좀 두려울 건 없죠. 사실 맞추지 않는다면 네, 네. 맞추면 아프니까 네, 그건 아플 것 같아서 맞추면 좀 무서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막상 타석 들어갔을 때는 두려운 것보다는 이런 공도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것 같고 또 그 공을 치기 위해서 더 노력할 것 같습니다. 가장 상대 보고 싶은 투수나 그리고 첫 시즌 목표는 좀 목표 첫 시즌 목표는 사실 제가 적응을 제일 잘해야 된다 생각하고 또 적응만 잘한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제가 또 저 개인적인 목표를 세울 거라고 생각하고 아직은 그래서 최우선적으로는 적응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쳐보고 싶은 투수며 그래도 그 야마모토 선수가 또 같은 지구로 오게 됐는데 다시 한번 그 리그에서 또 국가대표 경기에서 만났을 때랑 리그 경기에서 만났을 때랑 또 다른 느낌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떨까라고 궁금도 해가지고 네, 한번 쳐보고 싶습니다. 계약금액이 1억 달러잖아요. 네. 1억 달러 붙잖아요. 한국인은 아직 빼고 얘기해도 메이저리그 타자에게 1억 달러 평균적인 숫자라고 느끼는 본인 느낌 책임감이나 혹은 부담감 같은 게 있어요? 솔직히 책임감은 좀 있는 것 같은데 부담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제가 그렇게 많은 돈을 받고 가서 물론 제가 잘해야지 또 뒤에 한국에서 또 도전하는 후배들이나 다른 선수들이 또 좋은 대우를 받고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성이 형이 잘해서 제가 또 좋은 대우 받은 것처럼 하성이 형이 한번 해서 저가에서 또 잘한다면은 앞으로 또 한국 선수들에 대한 그런 뭐 기대치나 대우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책임감은 있지만 내가 많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는 부담 그런 거는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적인 질문 수도 있고 네.